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란 허지원입니다. 오늘 저의 칼럼 35번째 그때 제가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강아지도 키워봤고 오랜 시간. 지금 고양이 제가 집사거든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3.5kg의 하얀색 말티즈와 함께 살았다. 3년 전 그 친구는 내 곁을 떠났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코로나 2차 백신을 맞는 날, 그 친구는 떠났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와 함께 했던 그 친구는, 그 개는 세상의 전부가 나였던 것 같다. 나 또한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했었는지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음에도 떠나보낼 때, 그리고 그 친구가 내 곁을 떠날 때 마치 사람처럼 내 옆을 떠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떠났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서 나를 마중 나올 현재로선 유일한 친구이다. 많은 애견인들이 강아지를 가족과 같이 사랑하듯 나 또한 그런 긴 세월을 보냈고 지금은 4살짜리 고양이와 3년째 함께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는 아주 많이 다르다. 지금이 끔찍히 귀여운 이 나의 반려묘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다. 마치 나와 비슷하기도 하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면 집사라고 불리우나 보다. 개처럼 사람에게 안기지도 않고 집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혼자 도망가 숨어버린다. 저런 의리 없는 것을 내가 키워야 하나 하면서도 그의 얼굴과 행동들을 보면 진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맛에 고양이를 키우나 보다. 나는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에 애완견이나 애완묘와 가족처럼 지낸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여러 생각을 하곤 한다. 사람도 인간도 고양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강아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개와 같은 믿음직스러움과 충심과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과 보호하려는 마음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편인지, 아니면 고양이처럼 모든 게 자기 위주의 자기 세상에 군립하는지, 그러면서 치명적인 매력을 유지하는지 참 재미있다.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강아지, 고양이 그 둘의 좋은 매력을 배우면 될 것 같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고양이 같은 여자를 남자들이 더 좋아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성들은 사냥 본능이 있다. 그러니 고양이처럼 품에 안기지 않고 안길 듯 하다가 도망가는 그런 성향의 여성을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강아지의 그런 일편단심, 한 번 정을 준 사람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강아지의 그런 우직함, 그런 중심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 나는 사랑했던 강아지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를 보며 그들의 성품에서 중요하고 좋은 것을 배우며 산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개보다도 못한 사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말의 속뜻을 너무나 잘 알 듯하다. 개는 주인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입양한 강아지를 버린다.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같은 사람으로서 쪽팔리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개보다는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키우기로 한 강아지, 고양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때론 그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얻기도 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개와 고양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썼지만 18년을 강아지를 키웠잖아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뱅꼬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왜 이름이 뱅꼬예요? 이런 거예요. VENCO 뱅꼬였거든요. 그래서 왜 뱅꼬였냐면 제가 그때 이태리 유학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유학할 때 저의 집을 제가 아피따레 하니까 월세로 살았거든요. 그때 집주인 이름이 벤코 로베르토였어요. 벤코 로베르토인가? 벤코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벤코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아지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그 주인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개 같았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 강아지 이름도 그 주인을 기억하려고 저는 되게 인간적인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확실히 이 시각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뱅꼬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가족처럼 그 강아지는 뱅꼬는 진짜 세상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건 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그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저 할아버지 맨날 이랬거든요. 우리 강아지 보고 할아버지 아버님 왜 이러세요? 맨날 이랬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직도 짠하고 너무 보고 싶고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뱅꼬야 엄마 꿈에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돼? 막 부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한번딱 꿈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꿈에 나와서. 정말 그 강아지를 키워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럴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고양이와 살고 있는데 고양이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얼마나 의리가 없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있을 때왜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오면 좀 겁나잖아요. 근데 걔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남자 이렇게 험상궂은 사람 오면 으르렁거리고 내 옆에 딱 지켜주거든요, 강아지는. 근데 이제 집에 뭐 수리하러 오거나 누가 남자분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고양이는 타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지 혼자 있잖아요. 맨 저기 무슨 가구 밑에 들어가서 눈만 이렇게 넣고 안 나와. 얼마나 지 혼자 살겠다고 주인은 그냥 냅두고. 아, 그런 걸 내가 키워야 되나 싶은데, 걔는 근데 또 묘한 게 그냥, 그래도 예뻐. 그리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도 그냥 예쁜 거예요. 그게 고양이 매력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양이랑 둘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고양이랑 대화를 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면, 냥! 이래, 그러면 걔가, 냥! 이렇게 고양이 언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왜막 그런 정신 건강 뭐 이런 심리적인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뭐 다른 애완 뭐 다른 걸 키우시거나 정말 그 고양이와 강아지를 보면서 저는 또 인생을 또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정말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주인을 또 섬길 줄도 알고, 그런 걸 보면서 신앙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고, 우리 고양이를 보면서는, 아, 그래, 저렇게 도도해야 돼. 여자라면, 그리고 저렇게 올 듯, 말듯 하다가 안 와야 돼. 도도해하고 고양이처럼 저렇게 쌩깔주도 알고 저래야 돼.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막 잘해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도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의 그 좋은 점을 조금 막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써먹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글에 썼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제가 그냥, 글 쓰는 거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기 기사 계속 1위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열심히 글 써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